안녕하세요. 제일 마그네트입니다. 오늘은 이송용 자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두 가지 제품이에요. 핸드리프마 자석, 리프팅 자석. 두 제품 모두 철편물을 이송하는 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석 응용품입니다. 두 제품의 공통점은 강력 연구 자석이 사용된 제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자력을 조절할 수 있는 수동 레버가 추가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핸드리프마 제품인데요. 제품 상단에는 큰 손잡이가 추가되어 있고 작업자가 작고 쉽게 이송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판이나 소형 강제 운반 등 비교적 무게가 적은 철편물을 수작으로 옮길 때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소형 경량으로 쉽게 잡고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자력면을 가지고 있고 레버 방향에 따라서 중간에 있는 서스 원판으로 인해서 철편물을 붙였다 떼는 걸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프레스물이나 소형 가공물 등 적재되어 있는 반제품을 운반할 때 효과적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리프팅 마그네트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측면에 있는 손잡이 방향에 따라서 자력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계 부품, 프레스형, 플라스틱 금형 등 반제품 및 완제품의 운반, 주강도세를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제품은 사이즈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반물의 형태, 중량에 따라서 적합한 사이즈를 선정하실 수도 있고 한 개가 아닌 여러 개를 같이 두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력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평한 철판도 착용이 가능하지만 V형 구조로 굳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 제품도 안정적으로 부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리프팅 마그네트 자석을 이용해서 한번 철판을 잡고 떼는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현재 오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판이 붙질 않아요. 온도 바꿔놨을 때는 안정적으로 흡착이 돼요. 이송을 마치고 난 후에는 마찬가지로 손잡이 방향을 바꿔주시면 쉽게 분리가 돼요. 오늘은 많은 산업, 공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송용 자석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제품 참고하시고 원하시는 제품 선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마그네트였습니다.